방어복싱은 못 봐요? 네 시까지 네, 9시 없고 4시까지 하는데 평소에는 4시까지 하고 전체를 저희들이 공격을 합니다. 그 구조상자, 또 일반 일로 해서 저희 전체를 또 선수로 해야 되니까 선수하고 원주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평소에는 여기 이제 군인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여기서 여기는 이제 신속상원 신속상원을 하고 있고 접수는 이제 여기서 예산 신축이 될 것 같다. 예예. 설계 중. 국립공원은 거기 이제 3월부터 분이 좀 바로 안 됐고요. 이 옆에 있는 거예요. 백이라고 쓴 거는. 아, 저도 저희도 임대 아파트를 아파트. 예, 분에서 지은 거예요. 그다음에 분가적으로 하실 건데 거기서 내려가 보시면 예, 굉장히 예쁘다. 재택 치료자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없다 하는 건가요? 네네네. 저희가 분류도 다 하고요. 관련 병원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집중관리군이나 일반관리군도 저희가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뭐? 인력을 지원해줍니다. 일반 행정인력 주말에 행정 인력을 예. 저희들이 주말하고 쉬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중의실이 있어서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따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밤에 내일 춥지 않나? 밤에 준비하는 밤에는? 예, 밤에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확진자 관리 체계들하고 해서 예,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입원하시는 분, 또 재택 치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다 저희들이 키트 같은 거 지급한 거 모니터링 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오신 이시 정부 의사님 감사드리고 저희 위원분들이 늘 보건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잠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응사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앉았어요? 앉았어요. 네. 앉았어요. 앉았어요. 5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의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확진자는 총 이제까지 이제 그 확진자의 병원 치료 또 자가 대기 11명은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집택 치료하는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가 격리는 해외 국자와 또 일반 현재 147명 저희들이 가장 우리 국민 대비로 1차 접종은 89.18%, 2차 접종은 88.39%, 3차 접종은 70.13%, 이 병원 한 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. 이 병원은 단양국립노인요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 관리군 의료상담과 처방